연쇄살인마 유영철, 강호순 등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12월 식단표가 공개돼 논란인데요. 차림표에는 소고기 해장국, 돼지고기 숙주 불고기, 춘천 닭갈비, 차돌 짬뽕국, 떡갈비, 대파 육개장, 사골곰탕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외에도 우유, 과일, 견과류, 흑임자소 샐러드 등도 제공됩니다. 또 김치는 국내산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해당 식단표가 공개되자 나보다 더 잘 먹는다며 이러니 자꾸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한다 혹은 내가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화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저보다도 잘 먹네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.